삼척 일반이여 서왕께서 왕님하사 대면을 겸지할 때 부르는 논에 물을 주고 물 많은 논에 소암 마차오 거골 가득 가득 모아주고 은배가신 선왕님 만백성에게 복을 주고 삼재팔랑 관제구설 막아주고 금년중동 대풍년을 점지할 때 만인간에게 복을 가득 가득 모아주옵소서.
전통 무용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몽골 예술
안녕하세요. 아, 제가 경기에서 왔는데 6시간 차 타고 왔어요. 엄청 머네요. 빨리 끝나고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산 저산 꽃지지면 달린 풍경 돈 앉아주 심하고 기가 막혀.
있다. 이 잔치를 솔키는 부친어를 위험이니 허이허이여 모두 신구나
김맹이 내려요. 한번 다시 해보시니 벽속 풍신 늙은 형용 슬픔 근심 가득 찬게 명한 뜻이라. 사무께서 재중하시고 아버지 진중하신들 분여 저를 눈을 어찌리리리 잠시 오고
연예인들은 저기 집에서 불 뜨고 덕들어 잤네요. 모든 내일들 또 집에서 불 뜨고 인척 사암도 모든 내일들은 우중에 오다 불을 뜨고 소나비니 일시보다 불을 뜨는데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손도 뜨고 안도 뜨고 실어 천지가 되었는데 그리고서는 심정가의 대문으로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도시국이 배때기고 사이에서 떨어져 비춰주고 속이고 멋이 된 기분도 모두 다 지워주게 낳는 자부들아. 그 좌우로 살펴 보시니 실무근관함으로신 어떤 주인 한 분이 없지 않았거늘 가만히 구건이 많은 꽃제인제 알고 구나 내가 인제 알고 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인제 보니 알고 나 감자 4월 9일 밤 쏙쏙 부순 얼굴을 분명하고 내 딸이네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 생각을 보여줘도 내가 내가 죽음을 더욱더 아니었냐 이것이 꿈이야 이것인가 꿈과 생시 분별을 못 두었네 얼씨구나 울씨고 얼씨구나 울씨고 아깝다게 내가 맹인이다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시행이도 잡더러자 너도 날 만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내 던지부지와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BTS 그 팀이 결성된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70만 명이 모인다 해가지고 서울은 호텔 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젊은 예능인들이, 예술인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가 BTS는 자기들이 공연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꼭 보여줍니다. 그들이 불렀던 아리랑 메들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이 네 곡을 팝댄스에다 같이 어울려게 쳐가지고 프랑스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누렸었죠. 이만큼 이제는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현대화되고 대중화되고 세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무슨 음악을 연주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한국 악기지만은 또 한국 악기로 또 서양의 음악을 또 연주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서양 음악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Amazing Grace예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음악이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을 Amazing 아리랑 다시 말해서 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접목한 그런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이게 악기 관악기 하려면 다 숨이 많이 찹니다. 유능농악이 상당히 저력이 있다.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공간과 이런 단오 축제 때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시설이나 또 이런 또 자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전라도에서도 예능보좌 선생님 오시고 또 정선아리랑에서 또 예능보좌 선생님 오시고 강원도의 음악은요 굉장히 세계적이다. 그리고 대중적이다.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서 조은파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 있거든요. 지역은 충청도에 있는 상이름이에요. 곡명이 뭘까요? 칠갑산입니다. 칠갑산이 강원도 음악입니다. 왜일까요? 강원도 음악은 이런 음계로 되어 있어요. 미솔라도레미 미라솔리 미라솔리 라라라도 도레도라솔리 아리랑 정선아리랑 이런 느낌이요. 미솔라도레 요 다섯 개의 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칠갑산을 요 다섯 개의 음으로 작곡을 했어요. 미솔라도레 미레 도레도라 미미미레미 레도레미 도시라미. 이 음계 자체가 강원도 겁니다. 강원도 음계를 가지고 이게 칠갑산이 한때는 노래방 가면 가장 인기 1위가 칠갑산이었어요. 이 칠갑산을 그러면 향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아 나로
아우라진
성진 가락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제 슬픔이 있고 좀 애절한 곡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명이 나서 부르기에는 그래도 자진 아라리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자진 아라리를 한 두 곡씩 더 예 불러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진 아라리 꺼지고 웬만해서 나오는 앵콜이 아니에요. 보이자 선생님도 신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날만 따라오게
건축가를 부르네.